계속해서 3월 26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4단 해룡여단이 25일 유관기관과의 상황조치 능력을 강화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군경합동작전개념 예행연습을 개최했습니다. 해상상황 발생 때 작전수행 과정 공감대 형성과 상황조치 성공, 과오 사례를 통한 발전방안 도출 등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해군 군사경찰단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진해 육상훈련장과 비행장에서 헬기대필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작전사령부와 7기동전단 군사경찰특임반, 육상경비대대 등 총 5개 부대 장병들이 참가해 임무 역량과 대테러 초동조치 수행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 의무근무대가 지난 24일 대량전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처치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부대 내 화학탄 공격에 의한 대량전상자 발생으로 시작됐으며 부대는 구호조와 제독조 등 임무를 분담하고 즉시 환자를 분류, 제독과 응급처치를 하며 실전 같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공군 38전투비행전대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전투태세 훈련을 펼치며 유사시에 대비한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휘소 연습과 야외 훈련을 연계해 진행됐으며 전시 행동 절차를 점검하고 지휘관과 참모의 작전 지원, 결심 능력을 강화해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해군 삼함대 사령부가 지난 2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기사를 대상으로 해경함 함포와 사통장비 운영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서해지방해경청의 요청으로 시작됐으며 경기사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함포 운영과 실전 대응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